안녕하세요. 미주놀 팀장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영상 보시는 게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쉬운 영상, 정확한 영상, 미국 주식시장의 등대가 되고자 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주공 2기, 주식 스터디그룹 2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스터디그룹은 온라인으로 수업이 됩니다. 오프라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뭐 미국도 타주에서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시니까 많은 분들 지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 즐거운 수익률 내는 신바람 나는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놀 팀장입니다. 여러분, 핀테크 기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핀테크. 자, 핀테크라는 말은요, 또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금융과 이 파이낸스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모바일, 빅데이터, SNS 등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또는 산업의 변화를 총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빅테크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이해하기 쉽게 미국으로 말하면은 페이팔, 또 오늘 설명해드릴 스퀘어, 그 다음에 벤모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 뭐 카카오페이, 뭐 한국에도 페이팔 들어가 있으니까 카카오페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일명 핀테크 업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스퀘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대표적인 바로 핀테크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2009년에 회사가 창립이 되었고요, 불과 1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급변한 10년밖에 안 되는 회사가 진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 구글에 찾아보면 스퀘어는 미국의 모바일 결제 기업이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이 CEO가 누구냐면요, 트위터를 만든 바로 그 사람. 잭 도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동료인 짐 맥켈비와 함께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CEO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때에 무려 1 빌리언을 기부한 CEO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베이조스하고는 좀 많이 비교가 되죠. 그쵸? 그리고 굉장히 모험을 즐기는 친구 같아요. 지금 이제 스퀘어 이 분석 영상에서도 곧 나오겠지만, 지금 남들 다 위험하다고 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 회사가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 알 거고요. 지금 대표적인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페이팔이거든요. 페이팔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퀘어 같은 경우는 페이팔하고 벤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대표적으로 이 스퀘어 같은 경우는 모바일 포스와 개인 결제에 대한 걸 가지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무려 9배가 성장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접하면 좀 많은 분들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나는 5년 전에 뭐 했나. 5년 전에 스퀘어 주식이나 좀 사둘 걸, 난 뭐하고 살았나 하고 약간 그 스스로를 좀 자조, 좀 자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저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미즈놀의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종목들을 하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시대 흐름들을 계속 캐치하면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정말 급변하고 있고, 정말 시대의 천재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하면서 저도 난 뭐하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5년 후에 이 스퀘어처럼 9배, 10배 성장하는, 할수 있는 회사들이요, 무궁무진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요,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주식을 가르치셨던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잡지 않은 상태에서 날아간 종목들 부러워하지 마라. 살 주식 종목들은 지천에 널렸다. 지천에 널렸다. 여자친구한테 실연당해서 탈영을 막 생각했던 군대 제 동기들한테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다.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을 이렇게 타령하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갖고 있는데,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넓고 남자들은 많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뭐 이번 생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또 다음 생일을 생각하면 되니까. 자, 돌아와서 지금부터 5년 후에 10배 오를 수 있는 주식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아마존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 스퀘어 주식 같은 경우도 5년 후에 지금보다도 더 많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저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거 좀 분석하기 전에 한국에서 카톡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널 팀장님과 스태프진들에게 이 어려운 장에서도 덕분에 손실을 많이 복구할 수 있었고 이제 수익을 내게 되었네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카톡을 드렸습니다.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저희 같은 주린이들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한국에서 저희 영상 보신 분이 아마 저희 덕분에 조금 손실이 많이 복구되었고 이제 플러스가 났다고 하시네요. 카톡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상의 댓글로서 저희들을 격려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와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납니다. 저희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영상들을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의 따스한 격려 한마디가 큰 힘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 지난 주말부터 요 스퀘어 영상하고요 그 다음에 FNGU 이 두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계속 회사 자료들을 분석하고 저 스태프진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특히 FNGU 같은 경우라든지 잠깐만요. FNGU 주식도 그렇고 무조건 사라. 곧 오릅니다. 이거는 대선 가는 상관없이 오릅니다. 무조건 갑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멘트까지 써놨는데 어저께 제가 대선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아갔더라고요. 이 주식이 좀 며칠만 일찍 올렸어도 저희 영상 보고 큰 대박이 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올려드리는 뭐 파슬리라든지 뭐 몇몇 주식들이 뭐 운대가 맞은 것 같아요. 저희는 분석해서 저점에서 알려드리면 계속해서 주식들이 쭉쭉쭉 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표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 스퀘어라고 하는 이 주식은 지금 사진 보시듯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크레딧 카드 결제 시스템, 그쵸? 카드 결제 시스템. 갖고 있는 그런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페이팔이라든지 그 카카오뱅크처럼 여러분의 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또 벤모처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 수입원은 바로 셀러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요. 사진 보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뭐 스퀘어 리테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 그 다음에 페이롤, 인보이스, 어포이먼트, 캐피털, 이커머스, 소스 카드, 크레딧 카드 나올 것 같죠? 이것부터 시작해서 개인 어플까지도 보면 캐시카드, 스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메뉴 왼쪽에 이건 아마 창업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아요. 이걸로 비트코인도 결제를 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 핀테크 기업, 특별히 이 스퀘어로 대표되는 핀테크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보통 수많은 그 뉴스에서는 미래형 은행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데 이런 핀테크 회사들이 정말 성장성 하나만으로는 저는 이런 회사를 따라갈 만한 주식이 있을까? 따라갈 만한 종목이 있을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곧 올리게 되는 테슬라의 스페이스X 왜 월런 머스크가 그렇게 화성, 우주 이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시장 판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장 판을. 애플이 지금 왜 이렇게 급등했습니까? 스티븐 잡스가 생전에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전통적인 2G 전화기를 완전히 세상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패러다임, 완전히 새로운 마켓을 만든 거거든요. 시장을 갈아엎는다 그러죠. 그렇죠? 지금 이
핀테크의 종목들이 그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단지 크레딧 카드 뭐 결제가 잘 되는 뭐 머신을 만들어서 팔고 그 개념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갈아엎겠다는 전략입니다. 문득 20년 전에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키움닷컴이 막 세상에 나왔을 때였어요. 키움 증권. 근데 다른 증권사하고 다르게 키움 증권은 로컬 매장이 없었어요. 대신 광고를 정말 많이 했는데, 광고의 주된 핵심 포인트는 최저 수수료 그랬거든요. 저도 키움 증권을 이용을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증권사 로컬 건물이 로컬 지점이 없는 인터넷으로만 해? 그러다가 뭐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대신증권, 삼성증권 하는 사람들이 수수료 때문에 두 가지 쓰기를 했지만 사실 키움증권에 올인하진 않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쵸. 키움이 지금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할 정도로 지금은 한국에 로컬, 키움증권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2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거의 판을 지금 바꾸고 있는 분위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퀘어의 그 CEO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존경받고 가장 천재입니다. 그렇죠? 트위터 천재가 만들고 인성도 좋은 자이 천재가 만든 이 천재 잽 도로시가 만든 이 스퀘어 회사는 미래 은행을 꿈꾸는 정말 은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릴 여러분 이 스퀘어 기계 혹시 본적 있으세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쵸. 스마트폰에 딱 끼워가지고 현금 카드 결제 띠익 하는.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 한 10년 전에, 저기서 봤어요. 푸드 트럭에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제가 그쪽에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카드를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더불어 지금 이 회사는 비트코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고요. 성장 속만을 보았을 때는 이 주식을 따라갈 만한 주식은 없습니다. 셀러들에게는 결제 시스템으로 다가가고요. 개인들에게는 통화 거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주식 투자, 거기다 비트코인까지 할수 있는 정말 최적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될 회사는 된다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미 작년 10월에 한국의 어느 주식 증권 회사에서 지금도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이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를. 근데 그 당시 추천할 때에 이 스퀘어의 가격이 64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171불. 무려 3배 가까이 뜬 거죠. 대박 아닙니까? 될 회사는 된다고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종목 중에 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언컨택. 그쵸. 주 수입원은 보시다시피 구독. 그러니까 왜 구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셀러들에게 받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독과 그 다음에 예, 비트코인.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 들어서 더불어서 이 수입으로 다 잡히게 됐고요. 재무 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78억 달러. 굉장히 튼튼합니다. 부채가 59억 달러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4억 달러가 PPP. 이번에 잘 아시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 2019년부터 작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새로운 회사를 세우게 되면 더불어 이런 핀테크 같은 회사들은 몇년 동안 창립 이후로 몇년 동안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2019년부터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더불어 개인 간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더불어 이제는 플랫폼을 통한 투자 및 대출까지.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일반 전통적인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크레딧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크레딧 카드를 머신을 쓰는 사람 그 뭐죠? 스몰 비즈니스나 회사들에게 매월 그냥 사용료 수수료만 계속 띄어갔죠. 근데 이 스퀘어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줘요. 대박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결제 모든 게다 데이터화돼서 여러분 이게 미국 회사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철저히 분석하고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야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올해 김강현 선수가 되게 잘했는데 내년에 좀 지켜봐야 돼요. 첫해 잘했지만 분석이 다 끝나면 그 다음 해에 결정구를 뭐를 던진다, 왼손 타자일 때 뭐를 던진다라는 것들이 철저히 데이터화 돼가지고 사실은 야구 2년차 때 무너지는 투수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컷쇼는 3000보로 좀 빠지는데 굉장히 훌륭한 투수라고 하는 거죠. 지난 몇년 동안 그렇게 정상급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근데 이 스퀘어라는 회사가 본인들의 구독, 여기서 말하는 구독이라고 하는 본인의 이제 자기네 회사의 이런 시스템, 카드 머신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 셀러들을 계속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면서 지금 너 인플로이 몇명더 하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재무 지표를 보니까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마치 우리 주공 멤버들이 저희한테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역대급 그 어떠한 카드 회사에서도 해주지 못했던 거였고, 이렇듯 최근에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핀테크 회사들은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미주놀 가족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주놀 영상 굉장히 주린이들을 위해서 쉽게 쉽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요 스퀘어 꼭 여러분의 와치리스트에 꼭 애드시켜 주시고요. 한 3일 전만, 그저께만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갔어도 여러분 반드시 사십시오,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좀 이어지는 이제 기술적 분석 영상을 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염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항상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있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인 추세와 흐름을 보고 여러분의 매수 자리를 찾으시는 것이,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미국 대선의 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고, 지금 소송으로까지 우리가 다 지금 예견했던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변함없이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스퀘어의 기술적 분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놀의 기술적 분석 시간입니다. 차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스퀘어의 오늘 요 사진 보이실까요? 보여주시죠. 일단 오늘 좀 전에 끝난 오늘 장에서 와, 더 좋은 모습으로 끝났네요. 제가 지금 요 차트로 만들고 있는 시각이 지금 장 끝나기 15분 전이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우려 1불이 더 오른 상태에서 171불 29센트로 오늘 약 어제에 비해서 8.27%로 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도 계속 상승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고무적인 것은 마지막에 피난레를 장식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따라주면서 지금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분석으로 요 이제 데일리 분석으로 돌아오겠는데요. 자, 이 노란색을 제가 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이시죠? 요 별표 모양이 어저께 빨간색 별표 모양이요. 이 어저께 종가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무려 오늘 지금 8.27%, 거의 8% 넘게 지금 상승이 돼서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요 녹색 표시보다도 좀더 높게 지금 마무리가 되었겠죠. 자, 고무적인 것은 일단 보시면 이 166불이 1차 저항선이었습니다. 요. 근데 오늘 바로 정말 뭐 전혀 거리낌 없이 1차 저항선, 166불 1차 저항선을 바로 뚫어버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두 번째 2차 저항선은 185불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여기 줄 빨간색 긋는 거 보이시죠? 자, 요 2차 저항선, 뭐 내일 당장 여기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이번 주 안으로는 2차 저항선에 대한 요 부분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금 뭐 추세에 따라서 내려가는데, 지금 보시겠지만 요 170불대, 지금 170불의 요 지지선을
안착하느냐, 아니면 다시금 170불의 요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느냐, 하락 반전하느냐가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내일하고 모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지지선, 여러분 저항선이 뚫리면 뭐가 된다 그랬죠? 지지선. 그렇죠? 지지선이 뚫리면 뭐가 된다 그랬죠? 저항선. 항상 지지와 저항,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게 이것과 거래량입니다. 지지선으로 바뀐 170불대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오느냐가 관전 포인트거든요. 매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 내일 뭐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조정을 받으면서 170불대에 버텨두느냐,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오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 써있듯이 170불과 175불 사이가 지금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 고점이 185불이었거든요. 저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올 때 잘못하면 170불과 185불 사이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요. 근데 지금 뉴욕 시장의 대선 이후에 변동성이 큰 상황을 봤을 때는 저 박스권의 가치 확률보다는 확실히 올라가든지 확실히 내려가든지의 모습이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측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보면 거래량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3일 연속 지금 양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내일 정도에는 아마 조정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쵸? 근데 거래량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 우리 수업 때 배웠죠? 거래량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이 음대, 이 빨간색 요 음봉이 굉장히 깊게 나왔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그렇죠.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선을 한번 좀 그어볼까요? 이 빨간색 음봉이 나올 때가 바로 이때. 그렇죠. 일종의 지지선의 이 지지선을 뚫고 그냥 내려왔던, 제가 좀 다른 색깔로 칠해보겠습니다. 내려왔던 이 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 지지선으로 뚫고 내려왔던 이때에 바로 굉장히 많은 이들이 물량을 던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지지선을 짚고 올라갔었으면 계속 홀드하고 있었을 텐데, 저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승 추세선의 저점의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니까 이제는 하락으로 반전되는 모습 속에서 물량을 많이 던졌던 거죠. 하지만 시장의 그런 예상과는 좀 다르게 그 다음날부터 지금 상승으로 3일 연속 바뀌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치열한 눈치 장세가 이 종목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파란색의 양대 양봉이 3개가 있지만, 그쵸, 거래량이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는 사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 완전히 지금 상승 추세선으로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지난 며칠 전이죠, 같은 종목군에 해당하는 페이팔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여파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때 같이 이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좀 지켜보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 거래량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지지선과 저항선, 그 다음에 우리는 흔히 자꾸 저 주식에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요거를 지금 이런 이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우리의 시선은 이거보다는 밑에 거래량, 요 거래량 부분을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주식의 기본 지식입니다. 저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주변 분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좋은 종목 발굴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